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월 2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가 성적이 좀안 좋았습니다. 초반에 1-3차기 한 서너 번 나오더니 계속 삐딱선을 타고 뭐 오늘 터지기도 많이 터졌고요. 뭐 터졌거나 어쨌거나 못 맞춘 거는 못 맞춘 거고,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셨던 우리 금요 경마 함께 해주셨던 팬 여러분들께,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무조건 만회를 해드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뭐 분소리 안 하고 내일 토요 경마로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가고요. 과천 2468, 부산 246, 과천 제주가 246이 같이 겹쳤습니다. 과천 경마 2468, 제주는 246.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와 8경주고요. 그 다음에 제주가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오늘 뭐 승부처 이외에도 나머지 경주도 전부 갖다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1경주에도 대가리에 붙여서 뭐 하나 좀 쎄한 말이 있는데, 1경주부터 또 마탱이 갈까봐 2경주를 첫 승부로 잡았습니다. 근데 1경주도 짭짤한 배당으로 맞을 것 같아요. 7번 글로벌 모셔놓고 하나 노리는 거 있는데, 자, 현장에서 첫 경주부터 한번 때려 먹고 갈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자,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3세 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3번 마 머스탱 파워라는 마필이 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큐피드 전보에 9마신, 9마신 차이로 깨졌던 마필입니다. 이빨이 쥐어 짜땡 그런 마필인데, 송재철 기수가 뭐 발주 연습도 하고 훈련은 잘했는데, 자, 초반에 원캉 이놈이 겁이 좀 많아가지고 초반에 따라붙지를 못합니다. 자, 안쪽 게이트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3번만 머스탱 파워.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요 1번 게이트에 들어간 1번 콩코드 퀸. 직전 경기에 인기 대가리 팔렸죠. 외곽으로 밀려돌다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요번에 안쪽 게이트로 제대로 받아 들어왔습니다. 자, 2번 마 PNS 행복이 아마 최저 배당 대끼리 갈것 같은데요. 뭐 선행 가는 추라이로 대끼리가 가는데, 자, 김동수 기수가 외곽 돌다가 퍼졌던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4번 에이스 플랜도 있고 13번 글로벌 플라임도 있고 선행 편하게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2번 마 PNS 행복. 자, 8번 마 마바위가 있습니다. 마바위, 8번 마바위. 이 마필도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박현우 기수, 배고픈 기수죠. 자, 조인건이가 타고 이것도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인데요. 조심할 마필이고. 자, 배당짜리 하나가 요거 10번 마 알사이먼이라는 마필입니다. 알사이먼. 초반에 발주가 좀안 좋아갖고 그렇지,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오는 힘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늘색 모자가 하나 날라오면 10번 마 알사이먼이다. 자, 외곽에 두 마리인데요. 오늘 뭐 14마리로 풀게이트로 채워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걸리면 무조건 배당별이죠. 13번 마 글로벌 플라임, 장철 기수. 지금 전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린 마필들이 요번에 다 붙었습니다. 글로벌 플라임이 매니피셋 기죠. 비싼 마필인데,
자, 매니피셰프스키답게 기본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인데, 이게 우전구절염, 오른쪽 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다리를 좀 뼈어요. 13번마 글로벌 플라잉. 자, 다음에 14번마 디스타, 김정준 기수. 멀로 기수가 1000m 경주에서 바닥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마필이지만, 김정준이는 멀로보다 조금은 좀 서둘러서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조금 한참 일찍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요 정도 한 5마리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자, 3번마 머스탱 파워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1번마 콩코드 퀸, 2번마 피엔에스 행보, 8번마 마바위, 10번마 알사이먼, 그다음에 외곽에 13번 글로벌 플라인, 14번 지스타. 자, 요 정도 안에 우리가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뭐 일단은 3번만 머스탱 파워에다 한방 지질 때 지지더라도 머스탱 파워가 부러지고 나오는 배당까지 짭짤하게 노리는, 자, 요번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자,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4경주. 오늘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를 대가리 하나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제가 지금 요 위에 감춰진 능력이 있는 한 놈, 그놈이 쌍복 대가리인데, 여러분 4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놈이 문세영이가 기승을 했다고 지금 8번마, 10번마, 장산 포이즌이란 마필이 최저 배당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이 장산 포이즌은 발주가 안 좋은 마필입니다, 발주. 물론 1400 경주거리기 때문에 뭐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이면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가리로 놓고 공략하기에는 뭔가 좀 찌부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10번마 장산 포이즌이 뭐 문세영이 탔다고 그냥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 마필을 뒤로 돌려놓고요. 자, 안쪽에 있는 마필들, 1번마 바다의 꿈, 직전에 초반에 좀 얼레벌레 했던 놈이죠. 자, 요 쎄한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2역 기수. 거기에 3번마 플라이스타, 하만식 기수가 10만대요. 박태종 기수가 능력 검사를 받고 하만식이가 타는데, 이 플라이스타 데뷔전부터 1400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발주가 느린 마필이고 추입력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을 노리고 나온 3번마 플라이스타, 다음에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는 8번마 방탄여걸. 자, 이제 5군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5군에 올라갈 때가 됐는데, 자, 김하연 기수의 감량을 태워놓고, 자, 이거 8번마 방탄여걸이 승부 한번 보는 모양새고요. 10번 장산 포이즌 있고, 12번마 아스펜로스입니다. 12번마 아스펜로스. 김철호 기수가 데뷔전에서 뭐 노골적으로 잡고 후미권으로 밀려났던, 잡고 후미권으로 늘어졌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장치열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전승규 마방에서 승부기수죠. 장치열 기수. 12번 아스펜로스. 자, 마지막으로 14번마 천지지대. 직전에 천하 대끼리로 대가리로 팔리고는 부러졌습니다. 선행이 밀리면서 외곽으로 좀 끌리고 전개가 좀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14번마 천지지대까지, 자, 가능성 있는 마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 중에 10번마 문세영 기수
장산 포이즌을 때려잡으러 갈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까지 노릴 수 있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요거 오늘 금요경마 아쉬웠던 거, 자, 요거 4경주에서 오늘 첫 번째 상한가한방 때려낼 테니까요. 자, 4경주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6경주죠,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경주로 한방 들어갑니다. 농협중앙회장대 우승, 브리더스컵 4차, 자, 아스펜 태양이 최외곽 게이트로 받았는데, 자, 오늘 뭐 거의 다 14마리 출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당은 좀 나오는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고요. 뭐 어디 한 경주에 몰빵으로 때려박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철이 오늘 무조건 항구라 합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좀 망신을 당했는데요. 오늘 토요일날 자존심 한번 세워야죠. 자, 14번마 아스펜 태양, 능력상 한수 위다, 대가리고요. 자, 후차권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이 KRA컵 마일즈에 나가서 센 놈들이랑 뛰었던 2번마 동진체강, 역시나 센 놈들하고 뛰니까 걸음이 안 나왔는데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자, 4번마 파란왕자가 정경이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이 멀로 기수가 뭐 선행을 넘어가려면 넘어가고, 아니면은 따라가려면 아예 따라가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벌레벌레 그냥 끌리면서 외곽을 도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던 4번마 파란 왕자. 4번마 파란 왕자. 거기에 5번마 원평가속도, 기대치를 가지고 브리더스컵에 출주를 했던 마필인데요. 농협 중앙예배, 문화일보배, 루키스테이크, 뭐 전부 나갔습니다. 네, 메리피 새끼인데요. 자, 조철이 잘 아는 분 김용재 마주님의 마필이라 그랬죠. 김용재 마주님, 제주도의 세화꽃 승마장의 마주님이라고요. 원당봉 마주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5번마 원평가속 조철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겠고, 빼든 때리든 뭐 하겠죠, 조철이. 꺾고 가든 한방 때리든 뭐 조철이 결정을 할 겁니다. 자, 6번마 신의 아들도 선입전개 가능한, 자, 임다빈 기수의 4kg 감량을 또 태워놨고요. 포에버 드림도 승분전 맞았습니다만은 2연속 대가리를 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7번마 포에버 드림, 김정준 기술에서 어영부영 안 팔리는데, 자, 요거 들어오면 뭐 배당이죠. 8번마 매직 그레이스도 승분전입니다. 이현정 기수가 차분하게 잘 타내고 들어왔는데, 자, 요번 경주에 외곽 선입으로 가능성이 있는 또 한 마리 마필이고, 자, 외곽의 마지막으로 13번마 장산가드입니다. 뭐 하나 결정력은 없지만 3연속 2착에 성공을 하고 있는 꾸준한 마필입니다. 13번마 장산가드. 자, 요번 경주 입상권 가능성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번 6경주도 외곽의 14번마 아스펜태양, 14번마 아스펜태양,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인기 마필들, 많이 팔리는 놈들 중에 꺾을 놈도 있고 찍어 먹을 놈도 있고, 자,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구멍수 압축해갔고요. 자, 6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 14번마 아스펜
태양, 아스펜 태양.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기 완짱. 자,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주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과천 8경주입니다. 과천 8경주. 네, 혼합 4군 1800,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직전에 꺾었던 놈, 요번에는 놓고 때린다. 아, 여기다가 제가 예고를 해놨습니다. 직전에 꺾었던 놈, 당연히 부러졌죠. 자, 요번에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자, 벤츠 한대 때리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혼전이에요, 혼전. 뭐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이런 것도 없이 배당판이 중구 난방으로 뚫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입상권도 한 대여섯 마리로 딱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뺄놈 빼고 찍을 놈 찍으면 깔끔하게 메인 승부가 적중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2번 마 드림맥스 황순도 기수가 타고도 입상, 박현우 기수가 타고도 입상. 관심을 안 줬던 마필이고, 그런데 두번 연속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능력이죠. 네,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감량 이점에, 자, 이번 경주 승군전을 혼합 4군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자, 2번 마 드림맥스. 자, W 하나 체크해 놓으십시오. 4번 마 TK데이. 박은훈이가 타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에 착수는 6착이지만, 뭐, 물론 인기 6이 팔리고 6착 들어왔는데요. 한 3차권, 4차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안쪽에서 시종일관 고로시를 당하고, 이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자, 그런 마필인데, 자, 다시 한번 박우릉 기수가 고삐를 틀어 잡았는데요. 자, 4번 마 TK데이. 자,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W 하나 해 놓으시고. 네, 5번 마 유니콘 알파. 직전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문세영 기수가 탈 때하고 서승훈 기수가 탈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범영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뭐 최범영 기수가 예전만큼 그런 기량은 못 보이지만, 그래도 노련한 기수이기 때문에 5번마 유니콘 알파 한 템포 빠른 전개로 붙일 것 같고요. 자, 이 10번마 베링맨입니다. 10번마 베링맨. 자, 요것도 직전 경주 유니콘 알파하고 같이 뛰었는데, 유니콘 알파를 조금 이겼죠. 뭐, 인기 순위 2위, 3위로 팔렸던 그런 마필들인데요. 10번 마 베링맨도 다시 한번 취입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11번 마 원더풀 데블입니다. 원더풀 데블. 자, 이 마필도 선취평 마필인데, 자, 김용근 기수의 자가용이죠, 이거. 요거, 11번 원더풀 데블. 테스터마마 자마인데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24조, 성수마방. 자, 용근이가 열심히 타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14번마 로드스카이가, 송재철이가 8월달 경주 뛰고 직전에는 출주 공백이 좀 있었죠. 자, 이번 경주 상태는 아무 하자가 없는 14번마 로드스카이까지 뭐한 6마리 정도로 제가 압축을 시켜놨는데요. 자, 요 중에서 우리 두 번째 메인 승부, 아마 현장에서는요, 대끼리 배당도 뭐한 7배, 8배, 7배, 8배는 나갈 것 같은데, 7배, 8배. 뭐, 충분히, 대가리 놓고, 완장으로 갔다 상한가 지져먹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뭐,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자, 그렇다고 뭐, 서너 배짜리 이런 배당도 아니기 때문에,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이죠.
한 7배에서 10배 사이 완장. 기가 막히죠. 뭐, 한방 걸리면 상한가인데요.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시원하게 항구를 할 테니까. 자, 여러분,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제주 경마. 제주 경마 오늘 세개 골라놨는데요.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자,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제주 2경주입니다. 오늘 과천 경마는 거의가 다 딸라박스고, 제주 경마 승부처는 거의가 다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오늘 금요일 경마가 제주 경마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배당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토요일 경마는 대가리에 붙여서 알차게 한 방씩 좀 찍어먹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금요일보다는 좀 편성이 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제주 2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자, 2세 이상 신예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대가리가 하나 있죠. 3번마 불빛 여걸. 자, 6등급에서 올라온 마필인데요. 강성 기수가 데뷔전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3연속 입상에 2연승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일단 뭐 부러질 때까지 일단 봐줘야 되겠죠. 3번마 불빛 여걸. 뭐 선행 가서 한 바퀴 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마 불빛 여걸. 자, 요 놈을 대가리 놓고, 요 제주 이경주는요, 이놈 요놈 10마리 출주인데, 팔릴 마필들이 한 5마리 정도 됩니다. 아, 꼬랑지 팔릴 마필들이. 자, 요거 긴 소리 할거 없고요. 요번 경주 딱한방 조철이 찍어먹기 노릴 마필이 있는데요. 찍어먹기 노릴 마필이 있는데, 자, 요거 뭐 최저배당으로 2번마 수류화개가 팔리고 있는데, 2번마 수류화개. 자, 59kg까지 올라온 부담 중량, 59kg까지 올라온 부담 중량, 분명히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2번마 수류화개에다가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제주 2경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철에 찍어먹기 한방, 완장으로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으면서, 자,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 출발할 테니까요. 현장 예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이 제주 4경주하고 제주 6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메인도 아주 싹다 핥아먹어야 되겠습니다. 압축해서 요거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대가리 놓고 압축해서 한방 시원하게 갖다 찍어 먹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에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25점까지. 자, 요것도 신예 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바로 2번마 으뜸 영웅입니다. 으뜸 영웅. 부담이 58까지 올라가는 있습니다만은, 으뜸 영웅. 자, 이 마필 역시도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고. 자, 이런 마필들이 좋은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이 기수가 하자는 대로, 발주가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자, 2번마 으뜸 영웅입니다. 자, 5번 오전 동안 2승, 2차 간 번, 4차 간 번. 자, 2번마 으뜸 영웅,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믿고 때리면 되겠다. 믿고 때리면 되겠다. 자, 후차권에, 자, 1번마 추격전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오른쪽 앞다리에 부상, 우한슬구 결손창. 별거 아닙니다.
추격전이라는 마필. 오른쪽 앞다리를 좀 절었다가 또 앞에 상처가 좀 났었나 봐요. 자, 1번 게이트로 들어왔는데, 자,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 자, 취입으로 한칼 날라올 수 있는 3번 마, 볼트민. 그 다음에 4번 탐나제국 두 마리가 취입권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한 5번 마, 오라의 힘. 이 오라자만 들어가면 왠지 다센것 같죠? 역시나 5번 마, 오라의 힘도 직전 경기에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이 탐나제국 볼트민한테 깨졌습니다. 자, 이번 경기 전현준이가 절치부심하고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9번 마 역발산입니다. 9번 마 역발산. 야, 이제 드디어 이성민이로 바뀌었어요. 김일왕이에서. 제가 이거 역발산 직전 경주까지 대가리 팔릴 때다 부러뜨렸죠. 은근히 다 팔렸습니다. 인기 1위, 인기 3위, 인기 5위, 인기 1위. 이네번 경주 나올 동안 한 번도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 9번 마 역발산. 자, 이번 경주는 이성민으로 바꿔놨고, 한번 봐줘야 되는 구미에 들어왔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는요, 깔끔하게, 딱, 뭐, 이, 찍어 먹기 한 방인데요. 당연히 큰 배당은 아니겠죠. 하지만, 2번 마, 으뜸 영웅을 놓고, 탄력 받으면요, 이거 두놈 땡땡으로, 단통으로 한방 씩씩하게 쇼부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딱 때리고 박치기 두 방만 가더라도 충분히 이번 경주는 배팅을 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측권 20장, 뭐한 5장, 15장 정도 딱 때리고 박치기 두방 때리면 어떤 게 들어와도 짭짭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자, 4경주 압축해서 찍어 먹는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3등급. 아이고. 전화가 왔네요. 자,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80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2세 이상 마필들. 자, 제주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산대 또 들어가는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직전 경주에 뭐왕 대가리 팔려놓고는 경마 팬돈 우장창 깨먹었던 7번 마 추상열일이죠. 추상열일. 다시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부러졌는지 여기서. 자, 아무튼 두번 실수 없을 겁니다. 문현진 기수. 빨리 나왔으면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마필의 능력을 믿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7번 마 추상열일. 3등급에서 머무를 마필이 아니다. 7번 마 추상열일 대가리입니다. 자, 대가리를 놓고 먼저 1번 마 제주돌풍입니다. 1번 마 제주돌풍 김대형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게 레이팅 100점에서 뛰던 놈입니다. 레이팅 100점. 직전에 강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후미권에서만 꼭 잡고 간만 봤던 놈이고요. 자, 2번 마 신속함. 2번 마 신속함. 4번으로 내려갔다가 도로 올라왔습니다. 2차 승군 해가지고. 컨디션이 그래도 좀 좋아졌죠. 2번 마 신속함. 기승기수가 조금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임재광 기수. 하지만 인게이트의 선입견에 유리해진 2번 마 신속함. 자, 한상배 마방의 3번 마 동백동상. 요거 보면 여러분들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우리 조철한테,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999 한번, 40배 한번, 두 번을 상한가 줬던 그런 이쁜 마필입니다. 자, 전현준 기수가 3착, 5착,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자, 요번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김에 선취입 전개,
자리 잘 잡게 생겼고요. 4번마 일삼할리도 선행선입치 다 되는 놈입니다. 이 제주마 더비에 나가서 안덕수 비수가 바닥을 쳐놨는데, 자, 안덕수 비수하고 사대가 안 맞는지, 자, 요번에는 곽영남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6번마 힘찬세상이죠. 소윤이가 이 아쉬운 삼차기였습니다. 거의 다 두루 왔었는데, 잡아채는 건데, 못 잡았었는데, 다시 한번 아쉬움 남길 수 있는,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8번마 광화해 보습니다. 박성광 기수. 직전에 대가리 코차 싸움했죠. 이 정면 승부하고. 외곽으로 좀 밀린 게 직전보다는 전개가 좀 꼬이게는 생겼습니다. 직전에는 최적 전개로, 뭐, 1m도 손에 안 보게, 그런 전개를 펼쳤던 8번마 광화의 보스. 하지만 뭐, 박성광 기수가, 열심히 또 몰아주겠죠. 자, 6경주 메인 승부. 결론은요, 7번마 추상열일 대가리 놓고, 추상열일 대가리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벤츠한데, 여러분들,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하고 제가 위에다가 자신있게 써놨습니다. 뭐, 1,000만 원, 왜 1,000만 원이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놀이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새 1,000만 원이 상한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철도 뭐, 놀이터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때 메인 승부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1,000만 원짜리 상한가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제주 6경주까지 최대 메인 승부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월 2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468, 과천 2468,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부산이 제주가 4경주, 6경주, 과천이 4경주, 8경주. 자,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1월 29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마치고, 자, 내일 무조건 이기는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